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형제의 나라였던 대만과 의리를 지킬 것인가?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수년 동안 고심한 끝에 92년 우리는 실리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외교가 실리 외교로 바뀌는 일대 전환점이었다. 380년 전 조선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광해군은 쇠퇴하는 명나라와 급속히 세력이 커지던 후금 사이에서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고민한다. 그 고민은 1618년 명나라가 지원군 파병을 요청하면서 심화된다.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해외 파병. 이것을 놓고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왕조 말기적 현상과 임진왜란 파병으로 국력이 약해진 반면 만주에 있던 여진족은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명나라는 후금 토벌 작전을 세우고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선뜻 파병하겠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라면 조선에게 있어선 사대를 해야 할 부모의 나라였고 또 임진왜란 때 10만 대군의 지원병을 보내준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지원군을 보내야만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명이 아무리 재촉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파병을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명에 대한 태도는 광해군이 나중에 폭군으로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무슨 생각으로 명나라에 대한 지원군 파병을 미뤘던 것일까? 그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광해군의 새로운 모습과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명나라 지원군 파병 문제가 찬열을 끌어던 가운데 조금 전 비변사회에서 파병을 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후금에 이어 최근 무순과 청와 등지 등의 지역을 함락당한 명나라의 강력한 지원군 요청에 따라 더 이상 파병을 미룰 수 없다는 국왕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왕은 이와 함께 대명 지원군을 총지휘할 도원수에 현 의정부 좌참찬 강홍림을 임명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권의 총책임자를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북인계에서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도원수로 임명된 강홍립 장군을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부족한 제가 도원수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 도원수로 임명하신 전하의 뜻을 깊이 새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왕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강홍립 장군. 이제 그의 어깨에 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파병될 군사의 수는 포수와 사수가 각각 3,500명, 그리고 기타 병사 3,000명 등 총 13,00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명 지원군은 파병 준비가 끝나는 7월 중순에 한양을 떠나서 명나라 군대와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명나라에 지원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이 재위 10년째인 1618년 윤 4월이었습니다. 처음 파병 요청을 받은 것이 광해군 6년이었으니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무려 4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파병 결정에 대한 광해군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618년 4월, 광해군은 후금의 누로하치가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 일로 해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후금은 명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조선에 한 장의 국서를 보내왔다. 조선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광해군은 시간을 끌면서 이 국서에 대한 답변을 미룬다.
한편 명나라는 자문서를 보내 광해군 7년의 각서를 타진받았다. 광해군 7년의 각서란 광해군이 파병을 미루면서 언제라도 출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곧이어 명나라는 요동 지역에 있는 무순과 청와에서 후금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급보로 알려온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서둘러 파병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상황을 짐작한 후금은 광해군에게 조선은 중립을 지키라, 결코 출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협박성의 경고를 보내왔다. 명나라와 후금,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광해군은 실로 진퇴양난이었다. 후금의 요구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임진왜란 때 10만 대군을 파병한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대세를 잡은 후금의 원한을 사 전쟁을 자초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시 조선이 임진왜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또 한 번의 전쟁 끝에 망하고 마느냐는 전적으로 광해군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었다. 그가 줄곧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파병을 독촉했다. 신의정 한효순 아래요.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으셨사옵니까? 전하, 명나라의 문책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신예조판서 이처 말해오. 전하는 어찌 지난날의 의리와 명분을 저버리려 하시옵니까? 파병을 서둘러 주시옵소서 전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신료들은 대의명분만을 앞세우고 있었다. 광해군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파병 불가론을 피력한다. 경들은 붓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고상한 말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이오? 대답들을 해보시오. 그는 또한 파병을 할 경우 또다시 전쟁을 치루어야 할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봤는가라고 역설한다. 하지만 뿌리 깊은 모화 사상에 젖어 있는 대신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하는 수 없이 광해군은 병을 핑계로 파병에 관련된 조정의 논의를 멈추게 한다. 한편으로 그는 명황제, 명예 후금 토벌대 사령관 등 가능한 모든 외교 통로를 이용해 파병이 어려운 조선의 형편을 호소한다. 그러나 만주에서 후금군에게 계속 밀리고 있던 명나라에게 더 이상 지연 작전은 먹혀들지 않았고 광해군은 마침내 파병을 결정한다. 대명 지원군 파병이 불러올 국가의 위기 상황.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4년간의 고민과 갈등 끝에 파병을 결정했지만 광해군에겐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다. 파병 문제를 놓고 광해군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는 도원수 임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가 도원수로 임명한 강홍립은 당시 의정부 좌참찬이었습니다. 의정부 좌참찬이라면 지금의 차관급으로서 중요한 직책이긴 했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할 만한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원수로 임명된 이 강홍립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대북파가 아닌 남인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홍립의 도원수 발탁은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원수로 임명된 강홍립은 두 달 만에 도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청합니다. 정세진 씨, 네. 실록을 한번 볼까요? 예. 광해군 10년 6월 12일의 실록을 보면 강홍립이 다음과 같이 상소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원수라는 직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입니까? 한창 세력을 떨치는 오랑캐를 막아내야 할 텐데 성패가 수만 번 쉬는 사이에 결정이 나고 응수하는 일도 눈앞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부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제수하셔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강웅림은 그 후 또 한 번 이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지만 광해군은 응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사가 위급하니 사직하지 말고 장대한 계책을 이루어 나의 근심을 덜어주도록 하라.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광해군은 도원수를 맡을 사람은 강웅립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광해군에 의해 도원수로 전격 발탁된 강홍립. 그의 양력은 다음과 같다. 명종 15년 경기도 시흥 출생. 조부는 우의정을 지낸 강사상. 부친은 우찬성을 지낸 강신. 선조 22년 29살에 알성문과 급제. 선조대에 함경도사, 홍문관 수찬 등을 거쳐 광해군 즉위 후 한성부 우이훈, 수원부사, 의정부 좌참찬 등을 역임. 그 밖에 신왕책봉 진주사, 어전통사 등으로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 다수 참여. 선왕 시절에 경이 함경도사로 있으면서 북방 오랑캐 토벌 계획을 세워 장계를 올린 기억이 나옵니다. 그때 그 계획이 옮겨졌더라면 지금의 우한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오래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내 세자로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문관이지만은 장군감이라는 생각을 했었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또 일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어전통사로 있으면서 내 의중을 어찌 그리 잘 읽을까 감탄을 했었소.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과찬이 아니오. 내 특히 놀라웠던 것은 경의 한어 실력과 명나라 사신에 대한 당당한 태도였소. 신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강장군. 예, 전하. 내가 이번에 경을 발탁한 것은 지금 중국과 만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읽는 눈이 경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오. 이번에 출정을 해서 명과 연합작전을 펴다 보면은 명나라 장수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이오. 하지만 경은 그들의 말만 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경으로서는 형세를 보아 잘 처신하리라 믿소. 광해군은 강홍립의 언어 능력과 군사 외교적 감각, 또한 그가 당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라기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전문 관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원수에 발탁된 강홍립. 그는 광해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1618년 7월 한양을 출발해 출정길에 오른다. 한양을 출발한 강홍립군은 석 달 뒤 평양을 거쳐 평안도 창성에 도착을 합니다. 무척 느린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 여기서 멈췄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어서 빨리 압록강을 건너서 명군과 합류하라고 독촉을 했지만 강홍립은 이상하게도 강을 건너지 않고 명군과의 합류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대군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닦는다. 또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군량이 도착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추위에 지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강홍립이 압록강을 건넌 것은 한양을 떠난 지 7달 만인 그 이듬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는 만주 우모체에서 명군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3월 4일 시마라는 강에 이르러서
적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조명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강홍림은 후궁에 투항을 합니다. 그것도 장수들과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서 말입니다. 강홍립이 어떻게 투항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금군과 접전을 벌이기 나흘 전인 2월 29일 조선군의 통사가 비밀리에 후금 진영으로 급파된다. 그는 강홍립의 말을 후금의 누르아체에게 전한다. 조선은 후금과 본래 원한이 없다. 이번 출병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즉, 후금과 싸울 뜻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후금 진영에서는 통사를 보내 다음과 같이 강홍립에게 답신을 보내온다. 우리는 명나라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만 조선과는 원한이 없다. 그런데도 조선은 어찌 여기까지 와서 적대하려 하는가. 이렇게 후금 진영과 강홍립군의 교섭은 심하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전투가 끝난 뒤 강홍립은 출병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후금 측에 피력한다. 그리고 조선의 사정을 납득한 후금 측에서는 대장급 논의를 제의해온다. 이에 따라 강홍립은 화의 교섭을 위해 3월 5일 새벽 후금 진영에 도착한다. 이 자리에서 후금 측은 명나라와의 전쟁에 다시는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강홍립은 신변 보장과 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투항을 한다. 이와 같은 투항 과정을 볼 때 강홍립의 투항은 미리 계획돼 있었던 듯합니다. 적과 싸우라고 보낸 군대가 적에게 투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홍립이 왜 투항을 하게 됐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 그 의문은 잠시 후에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홍립의 투항이 당시 조선에 불러일으킨 파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홍립 장군의 투항 소식이 알려지자 조정 대신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일본 대신들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곳은 궁궐인데요. 지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명나라의 소국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홍립이 투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상감께 상소로 올리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지금 대신들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감. 강홍립 장군의 투항 소식을 안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막 평안감사의 장계를 받고 알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까? 명나라를 돕고자 출병을 했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명나라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대로서 섬기던 나라를 배반하였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실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강홍립 장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을 계속 우리 조정에 올려둘 수는 없습니다. 삭탈관직해야 합니다. 일부러 투항했다고 믿고 있는 명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홍립과 투항한 장수들을 모조리 삭탈관직해야 합니다. 강홍립과 오랑캐에 투항한 장수의 모든 가족들도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홍립 장군의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 같은 격앙된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홍립과 친분이 있던 몇몇 인사들은 그의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강홍립 장군 댁이 어디지요? 대답해 주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경기도 시흥에 있는 강홍림 장군의 집입니다. 이 장군의 가족들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은 지금 집안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홍립 장군 부인 맞으시지요? 네. 여기를 보니까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인 장정들이 보고만 있었단 말입니까? 이번 일을 겪어보니 세상 인심이 참으로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감께서 도원수가 됐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몰려와 아래를 들이더니 이렇게 겪어보니 부리던 하인배들까지도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지금 여론은 강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부인은 강 장군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감께서 결코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투항한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좁은 여자의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대감께서는 제 목숨을 구하려고 투항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근거라도 있나요? 제가 제일 가까이 보아왔기에 갖는 믿음이옵니다. 아드님이 세 분이시라면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비 생사를 확인하겠다고 북쪽 근경으로 갔다가 평양 감사한테 역적 아들로 몰려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대감, 우리 가족 여기 남아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역적으로 몰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목숨 보전하시어 진실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렇듯 강홍림 장군의 가족들은 장군이 나라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강 장군과 가족들을 처벌하라는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 강홍립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세진 씨, 실록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예, 광해군 11년 5월의 기사에는 강홍립과 투항한 장수들의 가족을 처벌하라고 조정 대신들이 주장을 하자 광해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홍립, 김경서 등의 가속에 대한 일은 당연히 알아서 참작할 것인데 무슨 재촉할 일이 있겠는가. 마땅히 이 뜻을 알아서 나의 안질이 나을 때까지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그 후 거론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광해군 11년 6월의 기사에는 양사가 합계하여 강홍립 등의 가속을 정죄할 것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홍립의 가족을 처벌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주장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강홍립 투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힙니다. 최근 이 나라의 형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임진왜란 때보다 더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과인은 밥상을 대도 밥맛이 없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직 절박하게 통민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의 여론은 오직 투항한 강홍립과 그 가족들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인은 어지러운 시국을 수습하고 국면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저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명나라로부터 파병을 독촉받을 당시 과인은 후금과 대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점을 두려워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답답해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심해져 미친 병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병은 피할 수가 없었고 과인은 출병은 하되 싸우지 않을 방도를 생각한 끝에 강홍립 장군에게 비밀리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당초 한양을 출발한 강홍립 장군이 명군과 합류를 최대한 미룬 것도 과인의 지시였습니다. 당시 과인은 출병은 했지만 후군과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홍립 장군에게 비밀리의 서신을 보내 싸우기 전에 미리 후금에 화의를 청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심하의 전투에서 강홍립 장군이 투항을 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명령에 의한 투항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강홍립에게 투항을 명했다. 광해군이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그 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명기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이 광해군이 명나라에 지원군 보내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알겠는데요. 네, 네. 그 후금에 투항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네. 참 대담한 결정인 것 같은데 그 네. 배경이 무엇입니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해군은 원정군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만일 원정군이 후금과 어떤 장기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들의 원한을 사게 될 경우에는 우선 후금의 역습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또 그 스스로가 그 외란 당시의 전쟁의 참상을 바로 겪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후금의 군사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홍립이 투항한 이후에 예, 예. 이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갑니까? 예, 강홍립이 투항했던 그 전투는 보통 우리가 심화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상 어떤 명청 사이의 운명을 가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심화전투에서 명군이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후금군의 입장에서는 만주에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양, 그다음에 요양 이런 그 만주의 전략 요충지들을 차례로 석권하고 마지막 남은 초롱성인 산내관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모든 요충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44년경에 이르게 되면 명나라는 산내관이라고 하는 철옹성 하나만을 믿고 청으로부터 포위를 받고 있는 네. 즉 후금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지원군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예, 예. 광해군의 입장으로서는 참 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 돌파를 했을까요? 예. 그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명의 압박과 비변사 신료들의 최근에 못 이겨가지고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게 되죠. 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명나라 사신들의 어떤 원병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금과 원한을 맺음으로 해서 이제 후금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명이 우리를 보호해 줄 차례다. 그러니까 후금이 조선을 침략할 경우에 그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의주 앞에다가 명나라가 군대를 배치해서 조선의 위기에 대비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외교적인 역공을 취하죠. 광해군은 이렇게 탁월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른바 중립외교, 실리외교를 폈습니다. 어느 쪽의 편도 아니고 어느 쪽의 적도 아닌 노선, 그것이 명과 후금 사이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광해군이 택한 자존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택한 이 외교 노선을 명과 후금, 특히 명나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실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록에 보면 광해군은 중국에 관련된 기별이나 변방 정세, 또 군사기밀 등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라고 전교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중국에 알려져서는 곤란한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보에 대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평안도와 경상도 관찰사에게 조보가 중국이나 일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보, 아침조의 알릴보.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일까요? 우선 조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부탁드린 이게 조보군요. 예. 예. 어디 좀 볼까요?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예. 무슨 이렇게 편지 쓴 것 같기도 하고 종이에다 썼는데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채라고 그래야 되나? 초서죠. 예. 예. 이게 초서인데도 좀 그중에도 좀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체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글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 빨리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내용이지요? 어떤 글자들을 적어놓은 건가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예. 승지를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조보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실리나요? 조보는 국왕이 내린 전교라든가 예. 개인적인 지시사항 그리고 각 관청과 지방 수령들이 올린 보고서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 천재지변이라든가 혹은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수록되기 때문에 신문의 성격도 일부는 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보는 어느 관청에서 만들게 되나요? 조보는 승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기록할 내용을 조보서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어라. 그러면은 각 관청에서 파견된 서리들이 그걸 적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각 관청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인사 문제를 먼저 적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관련된 사항을 먼저 적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조보마다 약간씩 체제나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 한 번 만들어진 조보는 중앙 관청은 바로 이제 전파가 되고 네. 지방에는 기별군사라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고 이제 각 지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대개 한 일주일이면은 전국 어디나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조보를 주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관청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조보를 받아보게 되나요? 원칙적으로야 이제 전직 현재 관료들이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유력한 사대부들 그리고 이제 상인층도 그에 이렇게 중간에서 봤다 그러고 심지어는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동래부에서 외인들에게 유출된 사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제 미리 탐지하고 처벌하라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보의 실을 기사까지 통제해가면서 광해군은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광해군은 명과 후금의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의 외교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명과 후금의 정세를 잘 알고 있어야만 적절한 외교수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쏠리지 않는 줄타기 외교수를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입수한 가장 정확한 고급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과 후금도 정보를 쉽사리 유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이었습니다. 투항 후 후금의 인질로 억류돼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며 후금의 고위층과 교분을 쌓았던 강홍립. 그는 후금의 정세를 탐지해 광해군에게 알린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나 후금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조선인들을 통해 후금의 정보를 광해군에게 전했다. 요즘 후금에서는 조선이 요동에 파병을 했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이에 따라 후금 장수들이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우모령, 만철령 등의 지역에서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니 서둘러 방도를 세우소서. 적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내 경의 편지는 잘 받아보았소. 우선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병을 요청했소. 그리고 인편을 통해 종이와 소금, 면포를 보내니 이것을 가지고 경은 우리가 요동에 파병했다는 것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후금 측 장수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오. 지금 누르하체에게는 아들과 딸이 매우 많아 장수로 삼은 자가 세 사람입니다. 장자인 귀영계는 명나라와 전쟁 중에 적을 또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극력 화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금이 우리와 화친을 하려는 뜻은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내 잘 알고 있어. 경은 적장 귀영계를 도와 국가에 화가 미치는 일을 미리 막도록 하시오. 이렇게 강홍립과 광해군이 주고받은 밀서는 강홍립이 후금에 잡혀있던 8년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이것은 광해군에게 후금의 고급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실리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명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고 형세를 판단한 광해군은 중립 외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명에 대해 부모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대신 후금과 무역 거래를 시작하는 등 후금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해군의 노력은 성과를 거둡니다. 자칫 잘못하면 임진왜란과 같은 절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재위 15년 동안 단 한 차례 외침도 없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치를 바탕으로 광해군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내치를 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그를 왕위에서 내쫓기게 만드는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묘사직을 인조 반정으로 보게 된 인목대비. 그녀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이유를 교서로 밝힌다. 그중 첫 번째가 피모 살제. 그 다음이 오랑캐에게 투항했다. 즉 광해군이 명나라에 사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조 반정 후 조선의 외교 노선은 친명 배금으로 방향 전환하고 그 결과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게 된다. 그리고 강홍립은 정묘호란 때 조선으로 돌아와 고향 경기도 시흥 땅에서 쓸쓸한 최후를 마친다. 폐위된 광해군이 정묘호란 소식을 들은 것은 유배지 강화도에서였다. 임진왜란의 참상을 몸소 겪고 국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조정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중립 외교를 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광해군. 그는 인조 19년 67세를 일기로 제주도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왕실에서는 그의 시신을 그의 어머니가 있는 경기도 양주군 척성동에 묻었다. 그리고 광해군의 묘는 오늘날까지 능이 아닌 광해군 묘로 남아있다. 이것이 조선 500년 역사상 연산군과 함께 왕으로 불리지 못한 왕, 우리들에게 흔히 폭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광해군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중립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자존을 꾀하려 했던 그가 왜 폭군으로 남아있게 된 것일까? 또 태종이나 세조도 왕권 장악을 위해서 인륜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 유독 폭군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이것은 역사는
승리한 자들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반정 세력은 반정의 명분을 얻기 위해 광해군을 철저하게 폭군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광해군이 안질이 걸려 눈이 충혈됐는데도 실록에는 그의 성격이 광폭해서 눈이 붉어졌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반정이란 말 그대로 옳은 것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이 과연 바른 것으로 돌이킨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오늘 광해군을 다시 보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후세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또 그것을 통해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